Bye. Hi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병원 갔다가 방금 집에 왔어요. 오늘도 얼굴이 피폐해? 잠깐 낀 거예요, 잠깐. 오늘도 얼굴이 피폐하구나. 아니, 얼굴이 하얀 걸 어떡해. 응? 얼굴이 하얀 걸 어떡해요. 안녕. 안녕. 병원 왜 갔냐면은 공황장애 때문에 갔다 왔어요. 오늘 뭔가 좀 바쁘네. 뭐 할 게 엄청 많진 않은데 바쁘네. 신기하게. 어디 아픈 공황장애. 공황장애 때문에 갔다 왔어요. 와, 밖에 병원 갔다가 오는 길에 너무 춥더라고요. 근데 눈이 오는 거야. 네, 상담 잘 받고 왔습니다. 약 먹으면 괜찮아요. 약 먹으면 괜찮죠. 햄 앨범 계획 궁금합니다. 앨범 계획. 지금 싱잉 앨범 한 장 완성됐고 트랩 앨범 진행 중. 오늘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겠죠. 또 안녕하세요. 오랜만. 뒤에 후광 비치는 것 같아요. 앨범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. 앨범 곧 나와요. 진짜 하루도 안 쉬고 하루에 5곡은 아니, 얼굴이 창백한 게 아니고 얼굴이 하얀 걸 어떡해요. 저 매일 아침 8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11시에 자는 사람이에요. 건강해요. 엄청 건강해요. 비타민제 맨날 챙겨 먹고 그런 사람인데 얼굴이 창백한, 얼굴이 하얀 걸 어떡해. 아니, 얼굴이 하얀 걸 어떡해. 아, 진짜 댓글에 그런 글이 많더라고. 막 얼굴이 뭐 이상해요. 약간 좀 아픈 것 같아요. 아유, 어떡하라고. 나 이렇게 생긴 걸 어떡해. 어떡합니까? 제가 뭐 검은색으로 좀 칠할까요? 지금 완전 쌩얼인데, 완전 쌩얼. 창백하다고 하지 마세요. 저 아프지 않아요. 너무 건강해요. 너무. 건강. 억울해 보인다고? 하긴 유튜브에 막 어떤 팬분이 내 라방 올린 거 보니까
좀 억울하게 생기긴 했어, 내가. 좀. 좀 억울하게 생기긴 했어요. 네, 눈썹 기르고 있어요. 억울하게 생긴 건 인정. 근데 실물로 보면 다를걸? 얘들아? 실물로 보면 진짜 달라. 조그마하지도 않고, 남자 그 자체야. 남자 그 자체. 개짜가족. 많이 들었어. 그래서 눈썹 기르고 있잖아. 실물은 볼 수가 없어요. 왜냐면은 저는 다른 세상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. 지금 다른 세상에 살고 있어서 한국에 안 살아요. 그래서 못볼 거예요. 절대로. 밖에 나가지도 않고. 키 몇이냐고요? 160처럼 보인다고? 제 키는 주세요. 178한테. 178이라고요. 178. 178. 딱 보면은 뭐 어떡하겠어요. 요만하겠지. 여기 오겠지. 178이에요. 178이고 얼굴도 안 크고. 그러니까 덤비지 마세요. 아이고, 허니리님, 형님, 안녕하세요. 연말, 좋은 연말 보내주시고,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. 컨디션 좋으면 179. 잠깐 라방 킨 거예요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사람들은 내가 키가 작은 줄 알아. 마르긴 했어요. 근데 마른 게, 제가 막 어디가 아파서가 아니고 제가 운동을 해요. 일부러. 일부러 슬림하게 입는 것도 좋아하고 슬림한 저의 모습이 좋아요. 그래서 뭐지? 일부러 운동하는 건데, 유산소하고. 고마워. 오빠 오늘 맛난 거 드세요. 안 돼요. 다이어트 해야 돼요. 여친은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. 라방 잠깐 킨 거예요, 잠깐. 지금 나 일할 게 있어서. 또 일하는 남자가 멋있잖아요? 오피스는 레알 간지 그 자체? 그렇지. 또 178인데 요 정도야. 살 쪄본 적이요? 가끔 있죠, 가끔. 오빠 손에 참기름인가요? 참기름 같이 보였어요? 콜드브루. 프레디 페리, 내 사랑 프레디 페리. 페리가 왜 좋냐면은 제가 영국 문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영국 그거잖아요. 프레디 페리의 모델을 하려면 여러분의 힘이 필요해요. 오늘 저녁에는 안킬것 같은데. 잠깐 킨 거예요, 여러분. 할일다 끝내고 운동하고
뭐할일다 끝내고 이제 이렇게 킨 거죠. 가족 못본지 얼마나 됐나요? 한 5년 된거 같은데. 오빠한테 2020년에는 해피해피 좋은 해였나요? 아니요. 좋은 해는 아닌 것 같아요. 더 좋은 해는 이제 내년이겠죠? 내년? 내년에 앨범 나옵니다. 내년에 앨범 많이 나올걸요? 엄청. 안녕하세요. 요남 파장. 내년 목표 200억 벌기? 답변 좀 해주세요. 어떤 답변이요? 못 봤어요. 야스 해보셨나요? 야스가 뭐예요? 'Can you play a song for me?' 아, 오케이. 아, 너는 개구리고 너 자리는 우물. 이유는 구리니까 구리무 쭝. 난내 고개 치에 하루 종일 빙빙. 구린 건 구리니까 너 거는 에이 페이 월. 구린 거는 구린 거지 너거들을 말아 들어보는 거지 에이 에이 에이. 됐어요? 녹음을 너무 많이 해서 목이 안 좋아요. 좀 쉽시다, 여러분. 좀 쉬어요. 아, 이거 예전 폰이요. 거지였을 때 폰. 이거 아이폰 1? 지금, 이거 라방 킨 거는 아이폰 2. 눈썹 귀여워요? Can you play the song Waves? 그냥 깨진 거예요. 수중냉증 없어요. 수중냉증 없죠. 여러분, 저희는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? 대체 언제 공연을 할수 있고, 어떤 운동이야? 푸시업 맨날 하고요. 유산소도 하고, 푸시업 하니까 진짜 어깨가 많이 넓어지더라고요. 네. 침대 위에서 레슬링 해본 적 있나요? 저는 그런 거 몰라요. 맥키드님 로션 잘 발라요? 크림 발라요, 좀 크림. 회사요? 회사 없어요. 인디펜던트예요. 베이스크림은 쿠르고요. 온라인 콘서트 열어요? 온라인 콘서트라고 뭐할게 있나? 지금 여기서 라이브 때리면은 온라인 콘서트 되는 건데.
줌으로요? 줌이 뭐예요? 가고 싶은 레이블 없어요. 맥데디처럼 줌으로 할 수 있나요? 줌이 뭐예요? 뭐 저는 라방 잠깐 킬 거예요. 이렇게 소통은 사실 좋긴 해요. 좋긴 한데 너무 좋아요. 뭔가 보는 사람들 또 보고 다 아이디 기억하고 있어요. 그래서 보는 사람들 또 보고 하는 거 너무 좋아요. 그래서 키는 건데 근데 뭐 인스타를 해야지 줌 같은 거로 왜 해요? 그래 잠깐 키는 거니까. 저는 잘 있고 다 기억하고 있어요. 예. 네. 다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나도 또 봐서 좋다. 어, 동생아. 다 기억해. 지금 다 알고 있어. 아이디. 칸도 있고. 어. 칸 다 알아요? 예. 네. I love you. I know. I love you so much, baby. Come on, let's go. 우정부나 와주쇼. 우정부. 우정부 하면 주먹 아이가. 뭐, 다 기억하고 있어요. DM. 보내주시는 거 하나하나 다 이렇게 답변은 다 못해드리지만 좋아요라도 눌러주는 그런 마음씨. 아직 한 끼도 안 먹었거든요? 아직 한 끼도 안 먹었는데 저녁은 좀 풍족하게 먹고 싶어요. 어, 카나 너도 새해 복 많이 받고 우리 내년에는 빚 좀 많이 보자. 진짜로. 더큰 칸이 더 진짜 카나 진짜 가자. 우리 가는 거야. 감사합니다. 맥키도 노래 많이 들어주시고 그리고 제 뭐 나오면은 좀 관심 좀 보여주시면 저는 더더욱 힘이 나고 더더욱 컴퓨터 앞에서 작업밖에 안 해요. 작업 많이 해요. DM 답장 다 해주시면 손가락 안 아프신가요? 그래도 뭐 그게 무시할 수는 없어요. 왜 내가 뭐라고. 난 연예인도 아니고 뭐 쇼미 나오지도 않았고 뭐 또 내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그런 거 답장 못 해주나요? 원어민처럼 야무지게 하시나요? 못해요. 절대로. 취미 있어요? 게임. 스타크래프트를 어렸을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를 준비했었어요. 그래서 핸드폰 게임 이런 거 아이폰 1인데 핸드폰 게임 이런 것도 좀 하고요. 자동 매크로 되는 거 오토. 그리고 컴퓨터로 그냥 뭐 잠깐 저는요 연예인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. 여러분 일반인이에요. 일반인 래퍼도 아니에요. I want to 아 죄송합니다. Korean in order to understand what you were talking about. Oh, thank you. 그냥 해피 버스데이. 래퍼? 래퍼는 맞지. 래퍼는 맞는데 연예인 안 하고 싶어요. 연예인 안 하고 싶고 또 유명해지고 싶진 않아요.
제가 생각이 많거든요. 막 사진 같은 거 피드 막 올리고 이런 것도 바로 지우고 막 그런 날이 많거든요.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좀 정신적으로 그런 게 있나 봐. 저는 그냥 음악하는 사람이에요. 음악하는 사람. 뭔가 영화배우 하면 연예인이죠. 영화배우 하고 싶긴 해요. 모델도 하고 싶고. 될란지는 모르겠지만. 왜 슬퍼요 또? 아, 얼굴이 슬픈가 내 얼굴이? 배터리 없는 거 어떻게 알았지? 카와이? 이따다기마스. 하고 싶은 거 다 해. 하고 싶은 거 다 하려면 돈이 많아야 돼요. 머리 기를 거예요? 뭐 또 생각 바뀌겠죠? 머리 기를 수도 있고. 원래 푸른빛이었는데 아침에는 불을 켜고 살아야죠. 오랜만이야. 겨울이 좋아요, 여름이 좋아요. 저는 둘 다 싫어요. 머리 기르시면 파랭이 해주세요. 파랭이. 파랭이 약간 좀 질리는데, 이제. 좀 바뀌려고 해요. 그래서 요즘 그 뭐죠? 그 피드에 사진 올리려고도 하고 노력 많이 하고 있어요. 오늘 뭐 했나요? 작업만 했죠. 작업. 작업 끝나고 병원 갔다가 지금 바로 캐는 거. 핑크 어때요? 핑크는 안 어울릴 것 같고. 그리고 또 질문이 YGSM 제 앞이 갈 수 있다면 어디로? 안 갈래요. 안녕하세요. 네. 봄가을 조추. 아 그래요 좋죠. 회색 반삭 해보고 싶긴 하다. 이거 잠깐 키는 거예요. 잠깐 이따 끌 거예요. 한 5시 20분에는 꺼야 될 것 같은데. 고향은 전라도예요. 이렇게 근접샷. 부상하세요. 눈썹 피어싱은 안 해요, 절대. 난 눈썹 피어싱 같은 거 좀 못하겠더라. 귀걸이도 없어요, 저는. 귀걸이도 없고 눈썹에 피어싱하면 뭔가 안 어울릴 것 같아. 난 여기 이것만으로 만족할게. 2021년도에도 좋은 음악 많을 거야. 코 피어싱 안 아팠어요. 안 불편해요. 코 피어싱이 좀 큰 편이긴 한데
큰 편으로 한결을 좋아해요. 아이스 호우. 오늘도 뭔가 기운이 없어요? 제가? 아니 나는 언제 기운이 있지 대체? 얼굴이 창백해서 그런가? 아니 얼굴이 하얘색으로 해요. 아픈 거 없어요? 눈을 크게 떠야 되나? 2021년도에 어떤 목표가 있나요? 앉아서도 돈 버는 맥키든? 그리고 형 사클에 있는 곡들은 음원 다 올릴 거예요? 음원 올릴 수도 있고 안 올릴 수도 있고 입술색이 없어서 아예 못생긴 대로 살면 되죠. 아이고 아니 입술에 립스틱을 발라요? 그럼 남자가? 그건 안 되잖아요. 저는 원래 이렇게 아픈 상이고 어쩔 수 없어요. 저는 그 생각을 해요. 저는 못생긴 사람이 되고 싶어요. 그리고 못생겼으면 뭐 어때? 음악만 잘하면 되지. 아니 뭐 물론 립밤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립스틱은 아니지 좀. 진짜 아프지 않고. 아 노래 소리 들리나요? 원슈타인 팬이에요. 진짜 안 아파요 여러분. 진짜 비타민 맨날 챙겨 먹고 아침 8시에 일어나서 11시에 자는데 어떻게 아플 수가 있어. 술도 안 먹는데. 아이고 내 몸을 보여줄 수도 없고 복근을 보여줄 수도 없고. 이거 진짜 저 수색대 출신이라고 몇 번을 말해. 몇 번 말해. What are you going? 아 라이브 인터넷 사이버 세계 사이버 컨택트. You know what it is? Love you from Brazil. 브라질인가? 아 국기가 뭔지 모르겠는데. 아우 우영이 왔어. 다음부턴 여기에 뭐 칠할까요? 입술에? 립밤을 사야 되나? 근데 입술이 혈색이 없다고는 많이 듣긴 했어요. 그리고 눈썹도 없을 때는 더 심했고. 사우디아라비아. I love 사우디아라비아. 근데 저는 항상 말하지만은 남자답게 삽시다. 남자답게 가야죠. 남자면은. How was your day? I'm fine. I'm fine. I'm good. 이쁘장한 사람들이 좋아요? 저는 못생긴 모습을 더 보여주고 싶은데. 제 음악만 좋아해 주세요, 여러분. Big booties? Do you like big booties? 호호호. 빅 브리스가 뭐지? 어디서 많이 듣긴 했는데 모르겠습니다. I don't know 브리스. 그럼 남자는 빡세게 생겨야 된다니까. 다들 아드레날린 한번 듣고 와요. 뮤비 한번 보고 와요. 안 되겠어. 남자가 뭔지. 남자가 뭐냐면은 아시겠어요? 남자답게. 남자면은 원타치 3 강냉이 아니면 원타치 4번 갈비. 4번 갈비 두동강. 아니면 내진탕. 그 정도는 가줘야 이제 남자죠. 안 그래요? 그
그럼에도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.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근데 이거 유튜브 라이브 녹화가 너무 뚱뚱하게 나와서, 아니, 나는 이렇게 생겼는데, 그거 왜 그런 거지? 암튼, 저는 뭐 못생겨도 괜찮습니다. 그래서, 요번에 피드에 사진 올렸잖아요, 셀카. 셀카 잘 안 올리잖아요. 근데 DM으로 그런 요청이 많이 와요. 셀카 좀 올려달라. 아니, 난 래퍼다. 래퍼라고 뭐 셀카 못 올리는 법은 없지만, 나는 그런 성격이 잘 못 된다. PD 보정은 아니고요. 그냥 제가 그때 날에 좀 얼굴이 좀 부었나봐. 그래서 사진을 많이 안 찍어요. 그리고 셀카를 어떻게 찍는지도 잘 모르고. 밥 잘 챙겨 먹고 있어요, 진짜. 거짓말 안 하고. 내가, 이거 화내는 거 아닙니다, 여러분. 제가 얼마나 많이 먹냐면은, 뭐, 밥 세 공기에 라면 세 개는 때려요. 네. 진짜로. 정말 이제 건장하잖아요. 건장. 어깨도 많이 넓어졌거든요. 실제로 저 보면은 엄청 커요. 178이라니까요. 컨디션 좀 179. 햄버거 한 세 개는 먹어야지 남자가. 전 맥도날드 안 먹고 맘스터치 먹어요. 아니 몸을 보여줄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나. 저 실제로 길 가다가 보신 분 있으세요? 제가 진짜 실제로 보시면 놀랄걸요. 그리고 맥키드가 키드가 아니고 KIDD예요. 어깨가 너무 넓어서 이거 어떡하나 이거. 아우 너무 뻐근해. 너무 운동을 많이 했어. 아 저는 한국에 살지 않아요. 사실 지금 여기 독일이거든요. 시합합니다. 운동 꾸준히 하고 하면은 되더라고요. 네. 30살이요. 머리가 같아, 운수야? 맥키드는 베를린이다. 내 마음의 독일의 수도. 오호. 31살 되는 기념으로 베스킨라빈스 31 드세요. 알겠습니다. 아니, 뭐. 알겠어요. 맛있게 먹을게요. 민초요? 민트 맛을 절대 못 먹어요, 절대로. 절대로 못 먹어요.
강아지 엄청 좋아합니다. 엄청 좀 심하게. What is your favorite song? 아, 저스틴 비버 야미. 아무 말에도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뭐 당연한 거죠, 네. 제가 뭐 연예인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. 일반인, 일반인. 친구, 친구.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. 많이 드시고, 또, 하시는 일다잘 되시고,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. 술이 제일 문제야. 술이 제일 독이야. 술이 제일 독이고, 몸에 안 좋은 건 하지 마세요. 몬스터 많이 드시면 몸에 안 좋아요. 저도 알죠. 근데 뭐 잠을 자면 안 되니까. 세상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게 술이야. 술만 피하면, 술만 조심하면 돼. 술 때문에 사람이 진짜 끝나거든. 담배는 뭐 맛이 가지도 않잖아. 마탱이가 가진 않잖아. 그리고 저는 전자담배예요. 그러면 술을 적당히 마실 줄 알아야 돼. 적당히. 저는 이제 원래 주량은 3병, 4병 정도 까는데 일부러 한 2병만 마시고 끝내요. 뭐 모임이 있을 때나 그럴 때. 그러면은 딱 기분 좋게 마시고 끝나잖아. 남한테 피해 안 주고. 연초는 안 피시나요? 가끔 펴요. 네. 아침엔 꼭 펴야 될것 같더라고. 술 대병은 까죠. 네. 저는 검정색은 약간 꼬랑내가 나가지고 못 먹고 이것만 먹어요. 그럼요. 저 지상렬 형님도 진짜 좋아하고. 뭐 누구한테도 지지 않습니다. 주량으로는 뭐 친구들이랑 많이 마셔봤지만 제가 전라도 출신이라 술잔 이렇게 딱빈 거를 못 봐. 마셔야지. 방금 1초 전에 마셨는데 딱 내려놓자마자 마셔야지. 또 데려가려면 마셔야지. 하다 가는 거지. 그런 애들이랑 이제 전라도에서 마시다 보면은 강해져요. 네. 잠깐만, 나 토좀 하고 올게. 해가지고 팍팍 손 넣고 팍 하고 뱉고 와서 다시 시작해 보자. 응, 술잔 줘봐. 아니 술잔 말고 술병으로 줘봐. 팍 까고 주모 여기 막걸리 하나랑 파자 하나 주쇼. 이런 거다 하고 주사 있을 때까지 안 마셔요 이제. 절대로. 그만 좀 해. 그만 좀 해. 주량은 늘게 돼 있어요. 주량은 어찌됐든 마시다 보면은 주량이 늘게 돼 있어. 어찌됐든 그 간도 지방간이 오게 돼 있고 어찌됐든 간도 썩게 돼 있어. 그걸 아시고 마셔야 돼요. 몸 망칠 생각으로 마셔야 돼. 그리고 정신도 피폐해져. 밤낮이 바뀌면은 패턴도 바뀌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술은 독이야. 내가 볼 땐.
몸에 안 좋은 건 하지 맙시다. 저는 몸에 안 좋은 건 하나도 안 해요. 아, 욕이 날라온. 예? 갑자기 fuck you를 엿듯이라고 새해니까. 그래서 제 말은 건강을 챙깁시다. 이런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는 비법 좀요. 일찍 일어나는 법. 일찍 일어나는 법은 일찍 자는 법밖에 없어요. 그리고 그냥 눈을 감으면 잠이 와요. 학창시절 때 공부 잘하셨어요? 라고 질문하셨는데, 저는 학창시절 때 전교 꼴등이었어요. 맨날 너무 멋있어요. 아이고, 전 진짜 최고로 못생겼는걸요. 뭐. 저는 공부할 새가 없었어요. 왜냐면 우리 집은 어렸을 때부터 가난했었고, 남들 나는 외식조차 한 적이 없었고, 어머님은 짜장면이 좋다고 하셨어. 어머님은 짜장면이 좋다고 하셨어. 야야야,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. 프레디 페리 너무 잘 어울려요. 아디다스도. I know. 아디다스. 프레디 페리. I love you. I'm fine. 여러분, 저 못생긴 대로 살게요. 못생긴 게 좋아요, 저는. 랩은 엄청나지. 난 막가파, 까따팍, 난장판에 삼바탕, 단가방에 삽박감, 밑바닥에 산타까, 예나 준비 완료 주무요. 가난해도 주고 한반도는 심장 두고 막 설레고 무지 흥분. 오키비비파이 너무 진짜 부시진까 아내 민망 보내긴 밤 너의 가방 포켓파라다 적고 타당 부자인바. 오키비파이 너무 진짜 부시진까 아내 민망 보내긴 밤 너의 가방 포켓파라다 적고 타당. 어우 숨차. 노캡. 비파인을 많이 좋아해 주시네. 감사합니다. 왜냐면은 곧 나올 앨범이 약간 그런 노래들로 가득 차 있는 노래라, 박스라. 프레셔 캐셔 베이베 현상원의 신을 머리 만지면 까칠까칠해요. 소프트한 입사에 할 때마다 저 어깨는 좀 좁긴 한데, 약간 좁긴 한데 직각이에요. 그리고 어깨에 비해 얼굴이 그만할게요. 이 정도면 됐어요? 뭐 저희 아버지 닮아가지고 이런 거죠. 근데 진짜 댓글 보면은 다 왔던 분들이야. 일본 온천 원숭이라 하면 상처받으신가요? 원숭이 좋아해요. 괜찮아요. 랩 몇 살 때부터 시작하셨나요? 그냥 재미로는 중3 때부터? 춤 잘 추나요? 어허. 춤 실력도 보여줘야 되겠네. 요 정도?
어때요? 랩하고 싶은데 혀가 안 굴러가요. 혀를 굴리세요. 솔직히 굴려.